안녕하세요. 8.15 가정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벌써 또 12월이 되었습니다. 음, 12월을 우리 기분 좋게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아,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금요일 날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걱정이 벽을 타고 네, 월드컵 축구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너무 잘 싸워줘서 기분 좋게 아마 내일 개장전 방송에서 우리 당첨자, 우리 그 응원의 댓글 당첨자 발표를 우리 대표님하고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주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밤 8시가 되었는데요. 또어 이번 주 다음 주를 또 정리하고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음 오늘은 이제 뭐 대표님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달라 그래서 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없거든요. 워낙 기술도 다양하고 공정도 많고 해서 오늘은 그것 중에서도 가장 좀 맛보기로 오늘은 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앞으로 한 번씩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쭉 시리즈로 이어, 이어 연결해서 뭐한 번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 중에 하나는 이 12월이에요. 12월 네 그죠? 지금 이제 12월이 예, 밝았습니다. <laughs> 어, 12월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죠. 산타렐리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렐리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많고. 산타 렐리라는 말은 있었지만 과거에 산타 렐리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지나가 봐야 아는 부분이고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어,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한 주를 좀 정리를 좀해 보면 어, 파울은 의장의 이제 코멘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죠? 75bp씩 계속 이렇게 올리다가 어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조절을 좀할수 있겠는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서 시장이 나스닥이 뭐 하루에 4% 이상 빵 오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죠. 근데 주 후반에는 어떻게 됐나요?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감이 또어 나오면서 희비가 아주 교차하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가 네. 파워의장의발언에 발언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할 때 핍박을 받았던 힘들었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1조 원 정도 넘게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물론 11월 30일에 MSCI 리밸런싱 관련된 그런 수급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줄까 그 부분이 이제 12월에 또 관건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금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뚜렷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좀 불안불안하죠, 그죠? 어,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뭔가 강하게 들어오기 어렵다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줘야 시장은 좀 버팀목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음 주에 또 한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착실한 물량과 함께 또 주후반에는 밀리는 그런 그림이었죠. 자, 이제 그 언제죠? 우리 12월 한 15일 그리고 12월 한 13일 예, CPI가 있고 어 FMC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그때까지는 아주 큰 이벤트는 지금 시장에서는 없는 예, 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업종별로 빠른 아마 순환매가 진행이 되지 않겠나. 뭐 관련된 좀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 뉴스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 그런 업종이 있다면 그 위주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쪽에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과거에는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 우리 다음 주 12월 중순까지의 방향성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부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작년에 이맘때쯤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왼쪽은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네. 작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부터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매도가 나왔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급락하는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뭐죠? 연말쯤 되면 양도세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시장에 특히나 중소형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금 투세 이슈까지도 아직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유예가 안 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조금 벌어들이는 금액에 좀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이죠. 뭐 이거 뭐 열심히 해봤자 내한테 남는 것도 별로 없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미국이나 우리나 별로 다른 게 없네 사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약간 꺼려왔던 분들이 요즘 워낙 저변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꺼려왔던 분들이 아, 미국은 벌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이런 부분들이 컸잖아 그죠? 근데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유예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정치권에서는 결정이 지금 좀안 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12월 중순 이후에 약간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말 경에 좀 반복됐던 부분은 뭐냐면 12월 약 28일과 12월 3 0일 정도 있잖아요. 여기가 배당락이죠. 권리락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이때 팔고 이때 사면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요 정도까지만 하면 매물이 일단락되고, 이 12월 28일 정도 이후로는 다시 사들이는 그리고 연초에는 다시 좀주시고 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뭐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금투세 유예에 관련된 부분, 양도세 피 물량 관련된, 근데 원래는뭐 사실 여러분들도,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요. 시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어, 돈을 번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수익이 난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이런, 이제, 양도세 해피 물량 관련된, 그,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임팩트가 과거 대비해서는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다음 주, 그 다음에 중순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타릴리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산타릴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삼성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요. 19년, 20년, 21년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파란색이 코스피고 빨간색이 코스닥입니다. 어, 이 코스닥 지수 차트의 색깔을 보니까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이 프라임클럽의 그 이번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입었던 공식 저희 유니폼입니다. 어떠세, 어떠세요? 예쁘나요? <laughs> 이번에 그래서 행사했던 거는 제가 좀 이따가 그 사진을 한두장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리로에서 저를 처음 이제 알게 되시고 이번에 저희 어, KB증권의 프라임클럽 프라임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인사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끝난 사진을 한두장 정도 가지고 왔고, 오늘은 그 유니폼을 제가 행사 때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매주 주간지 시황에는 아예 이걸 입고 할까봐 그냥. 네. 아무튼. 자, 네. 대표님이 말리시면 이제 못하고요. 네. 자, 아무튼. 네. 한번 보시죠. 19년, 20년, 21년에 그 12월 달에 그 등락률을 보면, 시장의 지수의 등락률을 보면 대부분이 플러스 승률입니다. 뭐, 그죠? 예, 여기가 4%에서 거의 한 8%, 10%까지도 이렇게 19년, 20년, 21년에 12월 달에 주로 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선, 좀 먼저 앞서서 매물이 좀 출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12월 28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남들 다 파는데 내가 늦게 팔아야 되고 주가 내려와서 나중에 팔아야 될수 있으니까 내가, 아, 어 이거 양도세 그 대주주 요건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미리 미리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나오고 12월과 1월에는 주로 시장이 좀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번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지금 그 1월 달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1월 달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먼저 매물이 나오고 강세 여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뭐또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산타렐리가 무조건 있다. 아니, 무조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딱, 어, 나눠서, 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얽혀져 있는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뭐, 산타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게 잘안 풀리면, 아, 그러기다가 외국인들도 별로 안 사주면, 뷰그 클로징을 하고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손을 놓고 있어 버리면, 별로 시장이 또 어,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굳이 뭐 예측을 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네.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산타렐리가 오고 중소형주 장세가 되려면, 이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 드리다가 요즘은 아예 잘안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투기 등급 쪽으로는 자금이 안 가다 보니까 투기 등급의 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기 등급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안 가다 보니까 이 파란색의 이 스프레드가 검은색 스프레드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7.6%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번 주에는 7.6, 7.612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이 찾으면 훨씬 더 조금 코스닥 쪽,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어쨌든 좀어 뭐라고 해야 규모도 작고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금이 잘 돌고 이렇게 좀 위험한 쪽도로 자금이 가야.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더욱더 활발하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번 주에 하나의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희망이. 지금까지 이 노란색의 투자등급의 이 채권 쪽으로도 자금이 거의 안 들어와 가지고 안전한 국고채 위주로만 진짜 돈들이 가고 투자등급 쪽으로도 돈들이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도 같이 올라왔죠. 네, 근데 요 끝이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끝이 살짝 지금 내려오는 모습 뭐예요? 7. 아 1.736이었는데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금요일 날 끝난 거를 캐치 저기 제뭐 업데이트를 하니까 1 7 7 2 목요일 날 금요일 날 1.770으로 와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이거를 추적한 게꽤 됐잖아요, 가족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그래도 투자등급의 스프레드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내려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 투기 등급까지도 확산이 될지 아니면 투자 등급이라도 조금 더 내려올지 노란색 꺾일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정부에서 이제 뭐어 우리 금융 수장분들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했는데 서서히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건지 앞으로 좀더 추적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내려온다는 것은 코스피가 쪽으로는 약간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 투자 투기 등급까지.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도 조금 따뜻한 온기가 아 자금이 퍼질 수 있다는 라 것까지 예, 염두에 두시고, 요거는 제가 한번씩 여러분들께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간 찐시한 방송에서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어, 반도체 이야기 하기 전에, 이, 그, 뭐죠? 네. 종목 이야기부터 먼저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를 개봉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관련주가 뭐레몽네인도 있고 콘텐츠리 중앙도 있고 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 콘텐츠리 중앙이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하셨습니까?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레몬네인은 이 재벌집 막내들 아 때문에 이미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었고요. 콘텐츠리 중앙은 아직까지 뭐, 원래 좀 덩치가 상대적으로 레몬네인보다 크다 보니까 바닥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콘텐츠리 중앙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영화. 그죠? 영화. 뭐죠?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직까지 숫자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번 주에 계속 언급을 했던 이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타 2라는 영화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죠. 자, 그 아마 TV 보시는 분들 아니면 축구 경기 보려고 TV 틀어 놓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 주에 우리가 그 포르투카라고 경기의 시청률이 35.8%.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5%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그, MBC가 시청률 1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정환 그 해설위원이 2002년도 우리한테 큰 감동을 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뭐 박지성 어그 해설위원이 보는 것도 잠깐 보다가 저도 주로 MBC 쪽을 이제 틀어놓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 아바타 광고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 12월 14일 개봉하는 아바타. 그래서 글로벌 대작이죠. 근데 글로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티켓팅 오픈을 딱 하면 그 용산의 아이맥스라든지 뭐 이런 아이맥스 영화관은 아마 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물의 길, 아바타 물의 길이 영화가 원처럼 히트를 쳐준다면 사실. 어, 전편보다 뭐 좋은 이제 또 소편, 또 1편보다 좋은 2편은 없다라는 게 겨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아바타 물의 길이 히트를 쳐주고 영화 관람객 수가 회복을 많이 하면 이 콘텐츠 중앙에 좀 디스카인트 할인 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영화 관람객의 이 수, 그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면 콘텐츠리 중앙은 다시 밸류에시션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기대를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콘텐츠리 중앙과 관련된 후, 뭐,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 표를 가지고 어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삼성증권의 자료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6 6회, 5회, 6회 때 금요일은 이번에 안 했죠. 어, 토요일, 일요일 이제 두번 이번 주에는 하는 것 같은데요. 재벌집 막내아들이 어, 지난 6회 때는 약간 뭐 기대치에 못 미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또 우리 주간 찐 시향 끝나고 나면 또 하네요. 그죠? 한번 아, 뭐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연말쯤 가서 12월 21일 연말쯤 가서 하는 게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디즈...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플랫폼으로 광역 어, 저기 방송이 되는 나가는데요. 성출이 되는 그 제작비 200억 원에 주연은 최민식, 최민식 배우분은 뭐 거의 연기파 배우로서 거의 흥행 또 보증 수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거의 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손석구 배우분, 네이두 분이 지금 카지노라는 작품을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리 중앙의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DP, 네 충성 아닙니까 그죠 충성, 네 군대의 이그 이야기를 다룬 DP.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죠 이거 탈영병들을 잡으러 다니는 뭐 그런 것들 영화였고 그 드라마였죠 시즌 1 저도 재밌게 본것 같은데 군대 생활도 기억도 나면서 이번에도 정인 씨와 구교환 씨가 또 배우분이 또 작품을 또 하네요. 그래서 흥행을 이어갈지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중앙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미디어 이 콘텐츠 업종이 올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업종별로 어그 등락률을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소프트웨어 업종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아두 번째가 뭐더라? 어,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네,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세 번째가 바로 미디어 업종입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큰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생긴다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아직까지 숫자가 그렇게 지금 많이 못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그래도 바닥을 다져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콘텐츠리 중앙도 그러한 관련된 어 테마, 업종에 속하니까요. 눈여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이제 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12개월 후, 1년 뒤에 영업이익의 추정치와 그다음에 200일 이동 평균선, 근데 콘텐츠 중앙에 주가까지 한번 제가 다 그려서 가져가 봤는데요. 어, 원래 들어와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죠? 노란색의 주가도 계속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왔었고요. 네. <laughs> 근데 최근에 조금 그 주가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시황, 업황을 보여주는 200이던 평균선도 우하향 곡선으로 고개를 숙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래프, 지난주에도 우리가 200일이 넘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200일이 넘평균선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그릴 때는 주가가 지지 역할을 거기에서 해준다라는 말씀드렸고, 반대로 200일이 넘평균선이 이렇게 우하향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시향이 안 좋으니까, 올라가도 200일선에 서 부딪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된다. 큰 바람의 방향성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큰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 좋겠고요 앞으로 1년 뒤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 빨간색 점선 인데요 이게 앞으로 올라가 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올라가다가 최근에 푹 떨어져 버렸는데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그, 아바타2의 물의 기원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들도 작품들도 자꾸 흥행을 이어가면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 후행으로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드리고, 어, 지금 보시면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2016년도부터 제가 그래프로 쭉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 과거 대비해서는 일단 매출액의 레벨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 자체가 뚜렷하게 실적을 지금 많이 내고 있지는 못하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분기별 매출액 성장률보다, 검은색이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커야지만, 주가가의 탄력도가 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매출액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크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예산은 2021년도부터 뚜렷하게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 성장, 영업이익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봐도 영업이익률도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에서 주로 그다음에 보합. 아직까지 b p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지만, 어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슈들, 이슈들로 인해서 턴라운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니 한번 체크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관심을 두신 분도 계실 거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콘트트리 중앙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개장 전 방송에서 사업 펀드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쵸? 나머지 연기금, 투시는 아직까지 빨간색 그래프 보면, 수급적인 그래프를 보면, 별다른, 어 뭐, 좀 움직임이 없죠. 그죠? 그래서 기관들은 여전히 팔고 있다가 조금 이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관들 중에서도 상업 펀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매집을 하면서, 네, 이렇게 그래프가,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아직 관심이 별로 없네요. 그죠? 자, 개인 투자가들이 여름 이후부터 꾸준하게 샀다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니까 약간 주춤하는 모습. 그래서 요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상업 펀드의 수급과 연동이 되니까 잘 같이 연동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업 펀드가 좀 들어올 때는 이익을 좀 극대화하다가 상업 펀드가 약간 일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럼 나도 일부 비중 뭐한 3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좀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최근에 주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200선이 일 여기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가는 4만 원 정도가 되네요. 네, 지금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30% 정도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30% 업사이드면 꽤큰 편이죠. 네, 꽤큰 편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바로 여기를 돌파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정고점에 여기 보시면 행보하던 구간이 있었죠. 그죠, 박스권으로. 거기에 대량 거래도 한번 터졌던 구간도 있고요. 그러다가 확 밀려버렸기 때문에 한 48,000원에서 4만 4만원 정도 가면, 저기에서 물렸던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으로 번져 났으니까 팔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 대에서좀 올라와서 2 0 0선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때는 한 번씩 또또한번 어,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펀더멘탈이 정말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향후에 올라가게 되면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이2 0 0일선을 강하게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뚫어버리겠죠 그죠 그때는 다시 이제 트레이딩을 해서 붙어봐도 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저2 0 0일선부근 정도 38,000원과 4만원 정도 가면 주가는 중기적으로 한번 어, 또. <laughs>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자,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제 202선을 머리 위에 두고 계속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네, 정도 한번 흐름을 그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우리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다가 막판에는 그래도 조금 땡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죠? 네, 나타났는데, 어 하나씩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어그 우리가 금요일 날 나타났던 그 지표 중에 하나는 ISM 제조업 지표였습니다. 그죠? ISM 제조업 PMI 지표인데, 이게 50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네. 항상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5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경기회복, 내려가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50.2, 이번에 49가 발표된 겁니다. 그럼 경기가 위축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어,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우리 반도체 이야기도 하겠지만, 시장이 우리 금요일날 안 좋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굿 이즈 베드가 된 거예요. 좋은 게 나오니까 오히려 안 좋게 시장에서 해석을 한 거죠 왜 고용이 생각보다 또 좋게 나오니까 임금도 막 강세를 보고 하니까야 이러면 또좀 물가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연준의 혹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약간 또 멈칫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그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면서 막 빠지다가 막판에는 그래도 쭉 당겨놓고 거의 보합권까지 회복해놓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가족 여는분들다 보셨겠지만, 네. 장은 종가는 그러니까 종가는 고가로, 어, 종가가 거의 많이 당겨서 고가로 마감이 되었다. 보합 정도 수준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응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죠. 옛날에는 지표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아, 이거 앞으로 금리 이거 당분간은, 어, 세게 계속 올리겠구나. 물가 잡히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막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빠졌다가 회복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시장이 좀 달라졌고 적응을 지금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정점을 이제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금요일 날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업종별 등락을 잠깐만 한번 봐보면 <laughs> 업종별 등락을 잠깐만 한번 봐보면 네그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업종과 상승하는 업종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초록색 분포도가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네 지수는 재미없었지만 그래서 하락 종목 수 대비 상승 종목 수가 좀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거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얼 여기가 산업재 섹터죠. 네, 인더스트리얼. 아이고. 어디 갔어? 인더스트리얼. 네.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섹터입니다. 디펜스 쪽도 그렇고요. 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네, 리오프닝 관련된 그다음에 중국의 ADR 관련된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원하는 시간에서 1 3 0 0 아래에서 거래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자,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보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후반에 나왔던 이 ISM 제조업 어, PMI 지수가 50을 하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 해드릴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주 아, 삼성전자의 PBR은 이,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상당 부분 같이 움직이는 부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반도체는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그죠? 경기가 좋아야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 삼성전자의 주식도, 주가도, 시가총액도 자산가치 대비해서 좀 높게 거래가 되고, 어, 경기가 안 좋으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면서 재고가 쌓이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하고 삼성전자 슬쩍 줄어들면서 PBR 대비해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냥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사이클 움직이기 때문에 이 ISM 제조 경기는 삼성전자 의 PBR과 상당히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일단 제조 경기가 50 밑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데이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왔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지난번에 제가 보여 드렸던 게 여기까지였습니다. 50.2였거든요. 50.2.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오늘이 아니죠? 예. 네. 오늘이 아니죠? 49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금요일 날 아, 목요일 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고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그래서 반영이 된 거죠. 금요일 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됐나요? 3%씩 다 빠져 버렸잖아요. 금폭으로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 쪽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디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 어떤 반도체 다른 회사에서 만도체 반도체 제품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대체가 될수 있는 그런 커머디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음 경기에 민감하면서 재고는 많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안 좋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아뭐한익수와 어 함께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제조업 이 지수가 50을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턴하고 올라가는 그 그림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죠?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삼성전자 PBR도 최근에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 왔었는데 아쉽게도죠. 이렇게 중기 계속 올라가려면 이 부분이 살아서 올라와 줘야 된다. 과거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에서는 삼성전자 PBR이 내려오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에서는 삼성전자 PBR 좀 올라가고, 그죠? <laughs> 그런 모습들 보이죠?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이게 턴을 좀 해줘야 삼성전자의 주가도 중기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의 재고가. 그 헐값에 팔아도 그 전방에 있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더 싸게 살수 있는데 굳이 지금 막 급하게 안 사니까 좀더 가격은 빠지는 거고 재고는 쌓이고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분기에 하이닉스의 매출액과 재고자산이 발표될 텐데 지난 3분기보다 이게 완화될지 더 올라갈지 그런 부분도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이게 더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공격적인 감산, 삼성전자발 공격적인 감산 뭐 이런 이슈 투자 축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어쨌든 좀 박스권의 움직임, 그죠? 지금도 지금 하이닉스가 8만 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당분간은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도 2 0 0선을 지금 쉽게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저런 부분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 이번에도 2 0 0선좀 트라이 하려고 하다가, 그죠? 예. 네. 트라이라는 것은 시도입니다. <laughs> 영어로 쓰면 안 되는데 이 나쁜 습관이죠. 네. 자, 지금 보시면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 업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200일선은 이 산업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시황과 업황을 보여주는 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일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기서 부딪혀서 이번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이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들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 뭐 삼성자 전 같은 대형주가 나는 굳이 할 게, 할 뭐, 그런 투자 성향 아니라면, 그죠? 다른 쪽에서 뭐 움직임을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네, 뭐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어, 해주십사라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 보면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는 하나는 알고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아, 어, 반도체의 이 공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저도 이제, 어, 뭐, 외부의 이제 유료 산업 세미나도 듣고, 뭐, 어,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물어도 보고, 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스트 분들 리포트 읽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또 반도체 섹터 또 어,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 외부의 산업 세미나 제가 돈을 들으면서 공부도 듣기도 하고 음. 뭐 그렇게 해서 저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요 자료도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호도르님 같은 그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강의를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어,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는 것은 전공자들 이과의 반도체 전공자들도 잘 몰라요. 본인 이 하고 있는 공정 정도는 알수 있지만 나머지 공정들은 다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냥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대충, 아, 이 공정이 어떤 컨셉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정에 해당되는 그 관련된 기술과 기업은 누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어, 예를 들어서 포토공정 하는데 식각장비회사를 막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예. 식각공정에서 뭔가 좀 좋아질 부분이 있는데 포토 공정과 관련된 ASM을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는 적어도 그 정도만 알고 컨셉 정도만 알면 되지 기술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우리가 뭐정그 애널리스트들도 아니고 그죠 하니까 음, 고럴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가볍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여러 공정들이 많이 있는데 주요 공정으로는 8대 공정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겠죠. 웨이퍼는 원판이잖아요, 그죠 원판에다가 그다음에 웨이퍼 표면에다가 이렇게 산화막을 입혀야 됩니다. 네, 좀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 공정 공정을 하나씩 하게 될 기회가 있을 때 그것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이퍼 표면에다가 산화막을 이렇게 쭉 입히고 거기 위에다가 오늘 공부할 포토 공정, 노광 공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회로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회로를 그리고 나면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깎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시각공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 또 방막을 쌓고, 그 다음에 배선을 연결을 하고, 성능 테스트라든지 제품 분류를 해서 마지막 패키징 한다.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8대 공정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포토공정 이야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EUV와 관련된 부분은 이 포토공정,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노광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그냥 어떤 컨셉인지만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가장 비싼 공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가장 비싼 공정일까요? 일단은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지 못하죠.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을 해오고 있고 특히나 e U.V. 장비 같은 경우는 한 대당 단가가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이 포토 공정은 많이 또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비싼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이어이 어, 이 여기 보시면 광원이라고 되있는데요. 우리가 자외선 빛을 여기서 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외선 빛을 쏘면 렌즈를 하나 통과하게 되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T라고 이렇게 T라고 써 있는 네, T라고 써 있는 판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그 자외선 광원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T라고 되 있는 부분들은 이 광원이 통과를 못하게 돼 있어, 뚫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을, 예, 나머지 쪽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외선이 이 포토레지스트가 입혀져 있는 이쪽을 어, 들어가게 되면 이 물성이 바뀌게 돼 버립니다. 물성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T라고 돼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음영지역. 예. 여기만 남고 나머지는 성, 성질이 다 바뀌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쬐어주면 쬐어주면 마스크를 통과하는 부분만 빛이 도달하고 <laughs> 이렇게 음영으로 회로가 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성질이 다 바뀌어 버린다. 포토 레지스트를 이렇게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영역 돼 있는 부분이 감각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레지스트. 이게 PR 포토레지스트. 예. 누가 주로 잘하죠? 동진세미켐이라는 회사가 하죠. 예. 그래서 특정한 모양의 회로를 이렇게 음, 그리려면 여기에다가 포토레지스트를 입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동진세미켐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제 빛의 파장 이야기가 좀 있으면 또 나올 텐데, 빛의 파장은 짧을 수면 짧을수록 미세한 패턴이 니 가능하다. 우리가 반도체가 미세공정, 미세공정 을 하는 이유가 이거를 반도체 하나의 판에다가 반도체를 얼마나 칩을 많이 뽑아내는지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략 열개 정도를 뽑아낸다면 조금 더 회로를 가늘게 가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그죠 가늘게 그린다면 훨씬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려면 빛의 파장이 자외선+ 자외선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런 미세한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는 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또 포토마스크라는 게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죠 포토마스크 근데 포토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어그 포토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그 요. 보이시 면 여기 보면 검은색 선들 보이시죠 여기 그죠 선들 이게 이제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토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이 회로 패턴은 아, 함부로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이 회로 포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공개를 하면 반도체 회로 기술을 다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보안에 아주 거의 탑 음, 시크릿 보안에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토 마스크는 패턴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거고 자외선 빛이 패턴에 따라서 특정 영역만 통과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laughs> 자외선 빛이 요 패턴이 있고 없는 지역에 따라서 그 특정 영역만 통과를 할수 있게 되어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하나가 또 이야기가 나오죠. 블랭크 마스크는 이 회로를 입힌 포토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패턴이 없는 마스크를 블랭크 마스크 다라고 합니다. 에, 아시겠죠? 에, 블랭크 마스크. 요것도 누가 한다? 요거는 SNS텍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SNS텍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극자외선 공정이라고 되어있는 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반도체 웨이프에 극자외선이나 또는 자외선을 쌓아서 미세회로를 그리는 방식이고 어, <laughs> 그 광원을 이렇게 쏜다. 그다음에 그죠? 반도체 회로를 그려놓은 마스크가 설계도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 빛이 통과하는 지역 이 있고 영역이 있고 못한, 통과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 강광액이 어, 지금 이렇게 웨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다 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죠? 에, 거기에다가 빛을 통과한 것들이 회로를 어, 그리게 되고, 음, 나머지가 나중에는 또 사라지고. 없애버리면, 그 부분만 남고, 그게 이제 반도체로 탄생이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빛을 받은 부분은, 그러니까 사라지고, 아까 물성에서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붉은색 지역 중에서. 네. 빛이 받지 않은 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되고, 그 부분이 앞으로 미세로가 되고, 반도체가 칩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포토공정. 네, 중에서, 그 다음에 아까 회로가 그려져 있지 않은, 그죠? 포토마스크 전에, 어, 포토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패턴이 없는 마스크가 제가 블랭크, 이건 블랭크잖아요. 블랭크. 네, 블랭크 마스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용은 주로, 일본산 제품을 주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플레이용과 반도체용은 기, 어, 기술 영역 자체가 좀 다르고요. 난이도 자체도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용은 잘 해왔어요. 누가 SNS 대기. 근데 아직 반도체용으로는 서서히 국산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 그 부분이 서서히 국산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특히 EV용 블랭크 마스크는 극자외선 이브 예, v 용 블랙 마스크는 일본의 호야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SNS 테기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 국산화 성공하면 호야가 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대체를 하면서 앞으로 뭔가 포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 뭐, 미리 증설도 최근에 하고 있고, 뭐, 땅도 사고 증설도 하고 있고, 그런 공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 느 정도 뚜렷한 그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저런 부분들을 회사가 진행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추적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계속 안테나를 세워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산업의 현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여의도에 계신 또 저보다 훨씬 더또그 네트워크가 좋으신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저도 뭐 계속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 적용이 잘 되고 어 일정 부분 예 진짜 시작이 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가정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sns 테 그래서 이제 우리 블랭크 마스크 쪽을 하고 있는 이제 sns 테인데 이 회사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네, 한번 보시면, 원래 들어와서는 주가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없다가 하반기 들어와서, 그죠? 3분기를 좀 지나면서부터 살짝 고개를 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2 0일선이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는 있는데, 주가가 그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저런 부분들이 좀 좋아진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죠? 지금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쪽이 비중이 좀큰 상황인데, 반도체용으로 블랭크 마스크를 계속 좀 매출이 확대되고, 특히나 EUV 쪽으로 만약에 잘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 200에서는 따라서 이렇게 무상향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죠? 자, SNS 택은 아쉽게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직까지 커버하고 있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조금 뭐, 신뢰가 뭐,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뭐, 성장에 대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 점들이 1년 뒤에 영업이 추정치인데 뚝뚝 끊겨 있잖아. 지금 없잖아. 그죠? 이건 엘리스트들이 추정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추정을. 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 2020년 3분기부터 해서 이제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을 그려봤는데 그래도 아주 큰 폭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출액이 2천억대 중반대에서 3천억 후반대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분기별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 에 영업이익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오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자그 부분 한번 보시고 SNS텍 분기별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 을 보시면 영업이익 성장률이 3분기에는 조금 이렇게 역전이 되는 모습이 나는데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 분기만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안 되고요. 네, 앞으로 계속 이게 매출액 성장보다 영업이 성장률이 가파르게 나오는지 그건 계속해서 추적을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출액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마진도 많이 남고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10% 중반대까지 3분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EUV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EUV 쪽. 펠리클이라든지 이 기대치가 시장에 있는데 그게 잘 되면 제 생각에는 20% 이상의 영업이익률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분기 실적이 발표가 딱됐는데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빡 찍는다 최고치를. 아 그러면 이 유비 쪽에서 뭔가 지금 시작을 했구나라는 것을 참고로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SNS 택의 수급은 연기금과 투신이 주로 관심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의 수급 흐름은 조금 좋은 방향이고 외국인들은 좀 사다가 관망, 개인투자들은 좀 팔고 있다가 좀 멈춘 상황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웨이퍼에다가 이 회로를 거리려면 강강액을 다 도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붉은색. 예. 그리고 어... 그, 그 뭐죠? 그 뭐죠? 그 포토마스크의 회로를 그려져 있는데 그 회로를 통과한 영역들은 이 물성이 바뀌면서 다 제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이제 포토레지스트 강강액이라는 영역인데 특정 파장대의 빛을 쬐어주면 성질이 변한다. 파장을 빼주면 이게 통과를 해버리면 여기에 원래 성질이 바뀌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브라르곤, ARF 포토레지스트는 ARF 광원에 반응하는 소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원별 빛의 파장대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종류는 다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EUV 광원을 보시면 10나노 이하잖아요. 그죠? 근데 빛의 파장이 되게 짧죠? 짧으면 짧을수록 미세율을 그릴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긴게 어, 브라크립톤. 네, 브라크립톤. 이게 KRF 강원인데2 4 8나노입니다 예. 네, 요런 것들은 그러면 뭐 <laughs> 이런 자외선을 쓰면 KRF 포토레지스에 맞는 포토레지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원에 맞는. 그다음 ARF 포 f 광원을 만약에 사용하면 ARF 포토레지스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그 광원별 빛의 파장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는 포토레지스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종류에 따라서 포토레지스트 종류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파장이 아주 짧은게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EUV입니다 익스트림 극자외선이죠 그렇죠? 극자외선 바이, 울트라 바이올렛 요런게 있다 그래서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려고 더 파장이 낮은 자외선을 쓰는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미세로 패턴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반도체 성능이 뭐더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성능이 뭐그 조금 더 고성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좀큰것큰 큰 것들은 이 위에 있는 것들 DUB, 강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써도 된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포토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는, 네. 자, 동지세미캠 한번 보시죠. 네, 동지세미캠은, 음, 아, 어, 2 0 0일선 위에 있다가 요 종목도 지금 2 0 0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그죠? IT 소부장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수준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동지세미캠은 특이하게 애널리스트 분들의 탐방을 안 받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동지세미캠은 주로 삼성전자 향으로 예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기밀 유지라는 삼성전자는 아주 그런 부분도 애플도 그렇지만 함부로 뭐 자기들의 뭐 실적 기술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왜 삼성전자에서 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리스트 탐방을 안 하니까 엔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낼 수가 없죠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없잖아요 빨간색이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주가가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그 특징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어 그래서 이제 동지 세미켐의 이제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그래도 이 회사도 꾸준하게 매출액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장하라고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면 그죠 300억 대에서 500억 600억 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계속해서 분기별로 성장은 잘 해나가고 있다. 주가가 아쉽다. 저기 다르게 그죠? 예, 모멘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진쌤이 케미의 분기별 매출의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월등히 지금 앞서나고 있는 분기가 올해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열심히 연구개발을 삼성전자하고 같이 했는데 다양한 광원의 포털리지스트를 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어 그래 요거 괜찮네 써 봐. 어 요거도 괜찮네 요거 다른 것도 쓰고 있는 거 우리가 너거 일부 대체해 줄게 써봐 이러니까 신제품이 계속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평균 판매 단가는 높아질 것이고 마진은 좋아질 것이고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더욱더 매출액 성장률보다 더욱더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겠죠 예, 그런 모습들이 동진 선생님의 캠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지금 보시면 10%대 초반에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어, 2017년도 이후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 2017년도 1분기에는 8% 영업이익률이었어요 그렇죠? 8.2% 근데 지금은 두배 정도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어, 어쨌든, 동지 세미캠은 수급쪽으로 상업 펀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별로 관심이 없네요. 투신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펀드와 투신이 동지 세미캠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이 중립 이상 포지션으로 좀 올라왔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샀다 팔았다 반복. 개인들은 많이 팔다가 최근에 조금 샀는데요. 그죠? 이런 정도의 수급 흐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동지 세미캠은 그래서 어,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제품부터 포토레지스트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지금 어, 국산화를 성공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해보고 요거 괜찮네. 너희거 조금 우리가 국산화 할게. 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어, 신제품이 들어가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뭐 성장률 자체가 뭐 그렇게 그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베, 그 소재 국산화 이슈 이후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기술력만 잘 뒷받침이 돼서 국산화 성공하게 되면 굳이 다시 뭐뭐뭐 뭐, 뭐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그죠, 공급처를 다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독립 세미 캠이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향후에도 이제 문제는. EUV 쪽입니다, EUV. EUV 그 포토리스트가 만약에 진짜 된다면, 이거는 진짜 뭐또큰 어 동지 세미캠한테는 큰 이슈가 될수 있겠죠. 지금 뭐 개발을 한참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게 그 적용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만약에 보이지 않던 영업익률 20%뭐 점프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아마도 이 EUV 포토리스트가 드디어 적용이 된거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들려오지 않고, 동진미 캠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도 포테리지도 거의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더욱더 작게, 작게, 작게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어려운 거죠. 근데 디스플레이는 뭐죠, 우리? TV 패널 크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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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작게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크게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물론 디스플레이도 마더글라스라고 하는 그 원장을 크게 만드는 것도 쉬운 기술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작게 작게 만드는 게더 어렵다 그래서 미세하게 만드는 게필요 없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 동진 세미캠이 좀꽉 잡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지세미캠에서 하나 기억하실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 실적을 볼 때요. 어, 이게 이제 국제 통화랑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동진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의 원료는 그 주로 우리가 소원산업이라든지 경인양의 뭐 이런 쪽에서 그 원료를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 이제 주로 또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원재료를 사올 때, 원재료를 사올 때 결제를 뭘로 한다? 엔화로 결제를 합니다 엔화 자 요거 하나는 이제 동진 세미캠 관심 있으신 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엔화가 비쌀 때 엔고가 될 때는 상대적으로 동진 세미캠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겠죠 근데 최근에 엔화가 엔고입니까? 엔저입니까? 엔화가치가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그 부분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은 부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원재료가 엔화로 주로 결제를 많이 하고, 있, 일본에서 수입을 할때엔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엔고가 되면 영업이익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는 라걸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사와서 포토레지스를 만들어서 팔 때는 주로 뭘 팔까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 파니까 원화로 팔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공장에 파니까 달러로 결제를 해서 원화와 달러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돈짐 세미캠에 실적은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앵고일 때좀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한번 말씀도 드릴게요. 다음. 자, 포토 공정에서 EUV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우리 컨셉은 알아야지만 그다음이 이제 뭐 관련주고 어, 그가 관련주가 될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 기술도 모르는데 이 관련주만 따로 달달달 외워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 이런 뭐 포토 공정에서 노광 공정에서 기술들과 그런 주요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재 부품은 어떤 게 있고 아그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만 오늘은 좀 하죠. 한꺼번에 다 머릿속에 넣으려면 머리 터집니다. 지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EUV, EUV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EUV가 뭐냐? 아, 한번 보시죠. 자,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극자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빨조노초 파란보, 이게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고, 왼쪽에 보시면 자외선이라고 있죠. 자외선은 여러 가지 이렇게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자, DUV, 아까 봤던 그죠? 우리 그, krf라든지 arf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더욱더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면 euv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가면 극적 극단적인 쪽으로 가면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극자외선 그래서 기존의 포토공중에 사용되는 것은 주로 uv입니다 uv 자외선 여기에 있는 파장들 그죠 렇 파장대가 193 나노급 내외 또는 그 이상 여긴데 euv는 파장대가 이렇게 왼쪽으로 와서 13 나노 10 나노 이하. 이런 거죠. 더욱더 u v 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더욱더 미세한 패턴의 형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로 7나노 이하 5나노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판을 그릴 때, 이 붓, 서의 붓을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회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반도체칩몇개 뽑아낼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회 웨이퍼를 요 샤프심을 가지고 이걸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회로를. 그러면 아주 이렇게 가는 게 그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가는 샤프심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는 것과 이 회로를 그리면 더 많은 것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EUV를 이용해서 더 많은 미세 반도체를 구현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전공을 하신 분들한테는 뭐야 그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EUV 설비를 EUV 공정을 하려면 결국 은 EUV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EUV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가 없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네덜란드 회사인 ASML 그죠? ASML이 이 장비를 2천억에서 3천억에서 파는데 연간 생산하는 수 있는 게 20대에서 30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여기 가서 줄 서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지분 투자하고, 야, 우리 좀 줘. 우리 좀 줘. TSMC 줄 서고, 삼성전자 줄 서고, 하이닉스가 거기에서 뒤처진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받잖아, 잘. 에, 인텔도 지금 뭐 지분 투자하고 돈뭐 받는다고 그러죠. 하이닉스가 참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e u v 장비를 뭐그 구매하는데. 음, 아무튼,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토공정이 좀 비싼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EUV 전용 포토리스트가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외선용 포토리스트 업체들한테는 앞으로 EUV 그 공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UV 포토 EUV, EUV용 포토리스트를 개발을 못하면 그들은 매출액이 쪼그라들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동진세미켐이 EUV용 포토리스트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점점 앞으로 디램은미세화 되고 미세화 되고 점점 그렇게 가는데 반도체는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 그죠. 예, 사양 점점 리스크 요인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포토레지스트 업체들한테는 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포토 마스크가 여기 있고 빛을 이렇게 광원을 빵 쏘면 여기서 쫙쫙쫙쫙쫙 그리면서 여기 웨이퍼에서 회로가 그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 공정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EUV는 파장대가 아주 짧은 자외선이다. 그리고 EUV가 반도체는 적용되는 반도체는 5나노급, 7나노급의 아주 고성능 CPU.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GPU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빠르고 저전력이어야 되는 거. 통신칩이잖아요. 통신칩인데 이게 크면 안 되죠? 그러면 스마트폰 이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 이게 만약에 뭐 전력이 저전력으로 잘 성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뜨거워질 거고, 네. 그래서 통신칩 같은 것들도 주로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음, 요거 한번 보시면, 3나노, 5나노, 7나노, 보시면, 요렇게 가면 더 미세공정 아닙니까? 그죠? 제품의 크기는 더 작아지는 거고, 성능은 더욱더, 예, 전력 효율도 고성능, 고전력, 예, 고효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뭘 한다? 바닥대가 짧은 극자에서는 이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크기는 더 줄이고 싶고, 성능은 더 높이고 싶고, 전력 효율도 더높이고 싶고, 전력은 덜 쓰고 싶고, 열도 안 나게 만들고 싶고. 이렇게 되니까 주로 CPU와 GPU, 통신 칩에서 이 공정을 사용을 한다. 자, 주로 근데 랜드는. 예, 어떻게 하는 거 미세화하는 게 아니잖아 랜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28단 뭐 176단 몇단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는 쌓는 거잖아요 랜드는 아파트처럼 그죠 아파트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와서막 쌓아서 30층, 50층, 5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랜드는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유비가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작게 만들어야 되는 반도체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요 정도 간단하게 한번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펠리클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포토 공정에서 펠리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펠리클은 뭐냐면 우리 아까 회로가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포토 마스크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는 기밀이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 요거는 관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근데 여기에 광원을 쫙쐈는데 그죠 광원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물질이 뭔가 이렇게 붙어 그러면 수율이 어떻게 될까요? 폭망하죠, 폭망. 예. 네. 그죠 그래서 이 이물질, 포톤마스크에 붙은 이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펠리클이라는 게 사용이 된다. 이물질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척 비용도 감소시키고 세척 시간도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펠리클이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aughs> 결국에는 EUV용 그러면 펠리클은 또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SNS 텍과 FST가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어 대박이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잘 되는지 앞으로 이것도 EUV용 블랭크 마스크, EUV용 펠리클 뭐 관련해서 진짜 상용화 돼서 양산을 하는지까지 계속 추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펠리클 없을 때랑 펠리클이 있을 때, 예, 여기가 펠리클을 썼을 때의 흐름인 거죠 예, 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이유는 내용은 이렇게 제가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FST의 주가와 200일 평균선의 흐름을 보면 주가도 우상향, 우하향, 상향우 200일 선도 이렇게 우하향 별로 업황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참고로 볼수 있습니다 FST는 예, FST가 주로 펠리클 쪽을 예, 옛날부터 열심히 해왔던 기업이죠 자, 이 예산은 좀 전에 봤었던 동진세미켐이나 s n s 텍과 다르게 매출액의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 이익률이 들쑥날쑥입니다. 그죠? 뭔가 성장하는 뚜렷한 그림이 안 보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직까지. 그죠? 그런 모습이고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네, 그런 부분이네요. 자,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익 이 성장률도 아직까지는 영업익 이 성장률이 더 밑에서 움직이고 매출액 성장률도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자, FST의 매출,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보면, 어, 이번 3분기에는 매출액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8%, 9% 가깝게 영업이익률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 10%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좀 단점인데, 매출액이 아, 분기별로 그래도 한 어, 6, 700억은 올라와야 이 예, 영업이익률이 10% 마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좀더 체크를 하고, 만약에 EUV 펠리크를 FST가 진짜 해낸다. 그러면 이거 마진 이제 뭐 달라지겠죠. 그죠? 완전히. 예. 그래서 고그 부분은 앞으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업황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가 없다 보니까 주가는 좀 올라왔는데 최근에 주로 개인 투자들이 거의 주가를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외국인 다 관심 없어요. 네. 예. 개인 투자들이 지금 이 EUV 펠리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FST의 주가는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클은, 반도체 펠리클은 업황에 따라서 또 이익이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업황과 함께 좀 움직이는 소재주의 특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약간 슬로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좋아지면 또이 부분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숫자가 좀 좋게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는 무렵쯤 뭐, 그런 모습들이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어, 제가 이제 오늘은 신강관계상으로 수급 특징주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죠 네, 주말에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뭘 샀는지 또 어디를 팔았는지. 그 다음 사업 펀드에서는 뭘 샀는지. 네, 그죠? 사업 펀드에서는 어, 지금, 뭐, 청담글로벌감성코퍼레이션 효성중공업, 뭐, 원텍 뭐, 사마네트소 d n t 뭐,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이런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쭉 한번 가족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네,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내일 또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해설은 또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보니까 여기 아바타2 관련주라고 뭐 엮여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사모펀드 매수도 보이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엔터주들도 좀 보이고 드라마 제작사도 보이고 자, 그 다음 네, 매도강도 자다 사모와 연기금 투신이 금요일 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 외국인들이 어떤 정도를 샀는지 팔았는지 다 표로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12월 단한달 동안의 주요 일정, 아바타 2 개봉 여기 있죠, FMC 여기 열리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laughs> CPI 또 발표되죠. 요 주가 상당히 뭔가 그 이벤트들이 많네요, 그죠? 네,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 주에 참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실 뭐 압축된 영상, 제가 세미나를 한 3시간 정도 우리 행사를 했는데, 5분짜리로 압축해 놓은 영상도 사실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사진만 제가 한번 두장 보여드릴게요. 이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호텔 그 테이블에다가 이 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꽤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은, 네. 전체 우리 100분만 딱 모셨습니다. 원래는 여의도에 좀큰 규모로 호텔을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분 정도밖에 들어가는 세미나 실밖에 호텔이 없어서 100분 정도만 저희가 초대를 했고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와서 회사에서도 깜짝 놀랐 그리고 뭐 연예인 팬미팅하는 분위기였다라는 <laughs> 그런 후기들도 많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파리로 가족분들 중에서도 저를 이 파리로 방송에서 처음 보시고 이 이번에 우리 저희 프라임 클럽 투자 콘서트까지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티도 <laughs> 행사 때 입었던 티도 입고 왔고 요 자료도 한두 장면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또 파리로 가족분들하고 또 인연이 되면. 또그 오프라인 행사 때도 뵙으면 좋지 않을까라는까지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뭐음 앞단에 뭐 종목 이야기부터 그다음에 뒷단에는 우리가 반도체에서 있어서 기술 이야기들까지 그 관련주 이야기까지 쭉 해봤는데요. 올해가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뭐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벌수 있고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또 힘들겠지만 항상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좀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고 지식을 좀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내가 쌓아뒀던 지식이 딱터져오면서 포텐이 터지면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수익도 잘안 나고 좀 답답하고 하시더라도. 내년도 아직 뭐 12월이 남아 있고 하고요 남아 있기도 하고요 내년도에는 또 좋은 또또 어, 시장이 또올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김앤과 함께 계속해서 좀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815 어, 환영 여러분들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laughs> 대한민국 축구 16강 또 도전이 이제 8강으로 가는 또 브라질 대표팀과의 또 결승 아 저기 뭐야 한판 승부가 있는데요. 저 열심히 또 우리가 또 응원을 해야 되는데 주말 아,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저는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이였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